안녕하세요. 벨벨 역사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스탈린에 대한 내용으로 스탈린의 어린 시절부터 권력을 장악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제국의 서쪽 끝 그루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루지아는 호전적이기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한데 특히 스탈린이 있었던 고리라는 지역은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싸움을 좋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을 축제 때도 특별 행사로 어린아이와 노인들 너도나도 패싸움을 벌였으니 말이죠. 그루지아인이었던 스탈린 역시 체격은 작았어도 싸움을 매우 잘했고 항상 싸움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이런 자신이 진정한 그루지아인이라며 그루지아인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죠. 하하, 내가 진정한 그루지아인, 난 그루지아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어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그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처음으로 억압받게 되는데 스탈린은 악명 높은 제국의 신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신학교는 그런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억누르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명령으로 학교에서는 그루지아인 같은 소수민족들의 호전성을 억압하기 위해 각종 체벌과 징벌을 동원해 스탈린을 소위 교화시켰던 것이었죠. 그루지아식 언행을 하면 징벌방에 가두겠다! 기대에 부풀어서 갔던 학교에서 이런 것을 당하자 스탈린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스탈린의 기를 죽이기 위해 언젠가는 10대의 스탈린과 학생들에게 처형장에서 죄수들이 교수형 당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을 정도로 그 정도는 심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지도 모를 정도였죠. 하지만 스탈린은 달랐습니다. 그루지아인이었던 스탈린은 이런 것에 기죽기는커녕 이딴 걸 하다니 내가 누군지 알고 난 자랑스러운 그루지아인이다. 이따위 억압으로는 끄떡도 없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금지한 것들을 마음껏 어겨가며 이에 저항했죠. 특히 많은 금지 항목들 중에서도 스탈린은 금서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소수민족의 반항심을 불러올 수 있다며 많은 책에 금서 딱지를 붙였는데 스탈린은 이런 금서를 엄청나게 탐독하며 반항을 했죠. 그래서 5시간 동안 징벌방에 갇히는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서를 금서로 지정한 이유가 있었으니 금서 안에는 많은 그루지아 작가와 급진파 러시아 작가의 소설 역시 있었는데 이 소설 속에서 혁명가 주인공이 등장해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반체제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스탈린은 와 멋있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소설 속의 주인공에 이입되어 그것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렸던 스탈린은 이에 대한 방법은 몰랐고 그저 막연하게 자신을 억압하는 러시아 제국놈들을 때려눕히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죠. 그런데 금서를 읽고 읽다 보니 스탈린에게 어느 학생이 제안을 하나 해옵니다. 야 스탈린, 너가 금서를 읽는다면서 이런 것도 읽어봐. 그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주로 마르크스주의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공산주의 책을 읽는 클럽에서 스탈린에게 책들을 건네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읽은 스탈린은 완전히 이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곳에는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 차르의 제국을 뒤엎고 프롤레타리아들만의 세상을 건설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었죠. 그 방법론도 물론 공산주의는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렇게라면 정말로 러시아 제국놈들을 무너뜨리고 차르를 몰아내고 우리 인민들만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어. 드디어 자신의 이상향을 실현할 방법을 찾은 스탈린이었고 따라서 스탈린은 이 무렵부터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책은 당연히 금서였으므로 학교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이를 잡아내려 했는데 그러나 스탈린은 항상 이를 어기며 학교 교사의 심기를 뒤틀리게 했죠. 그렇게 실랑이는 계속되고 스탈린은 학교 계단에 앉아서 보란듯이 책을 읽고 교사가 뺏어갔던 책을 다시 탈환해오는 등 완전히 문제아가 됩니다. 결국 스탈린을 괴롭히던 교사는 안되겠다. 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그냥 내 쫓아버리자. 이 녀석의 등록금을 올려서 등록금을 못 내게 만들면 알아서 나가겠지. 그래서 등록금을 올려버립니다. 이것은 스탈린에게 큰 타격이었는데요. 스탈린은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겨우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 스탈린은 의외의 일을 벌이게 되니 별말 없이 그냥 학교를 그만둬 버렸던 것이었죠. 응? 순순히 그만두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하 결국 이렇게 된 거구만. 스탈린 그놈 드디어 사라졌어. 드디어 해방되었구나. 야호! 이는 스탈린에 대한 교사의 승리라고 보여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스탈린의 억제기를 풀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계속해서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책을 읽던 스탈린은 어느새 학생 신분임에도 러시아 비밀경찰의 수사망에 들어갈 정도로 급진파 혁명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던 참이었고 이제 그는 학교를 떠나 마음껏 공산주의 혁명을 할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신학교보다 훨씬 큰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혁명활동을 벌일 인재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었죠. 제국 학교의 끈앞을 따위와 실랑이를 벌일 시간이 없다. 이제부터는 혁명가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소비에트에 합류하여 당원으로 활약하게 되죠. 소비에트 활동에서 그는 역시 그루지아인의 호전성과 폭력성이 발현되었습니다. 그는 당에 지원하면서 자, 당신 이름이 주가슈빌리. 원하는 임무는? 제게 다른 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주십시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폭력적이고 과격한 업무를 자진해서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제국이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대했고 압제를 가했는데 그렇다면 자신 역시 러시아 제국에게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가장 폭력적인 곳에 배정되어 그곳에서 마음껏 제국에 대한 자신의 적개심을 표출합니다. 제국의 현금 수송차를 털고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선동하는 가장 급진적인 혁명활동을 하며 러시아 재정을 괴롭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시원함을 주었는데 당시 러시아 제국은 노동자와 농민을 엄청나게 탄압하여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탈린의 장기는 은행 털기에서 드러났는데 그는 제국의 은행에서 수많은 루블을 훔쳐내 소비에트에게 조달했습니다. 각종 강도 행각으로 스탈린은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씩이나 되는 액수를 훔쳐내 당에게 조달했고 심지어는 소비에트의 3대 자금 조달책 중 하나가 되기까지 합니다. 또한 스탈린은 정부의 각종 시설들을 불태우며 제국에 정면으로 저항하기도 했죠. 이런 일들 덕분에 스탈린은 꽤나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금세 높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목을 받게 되고 곧 소비에트 최고 지도자까지도 스탈린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의 눈에 스탈린이 띄게 된 것이죠. 레닌은 소비에트 중에서도 급진 중의 급진파인 볼셰비키를 이끌고 있는 그야말로 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형이 제국의 경찰에게 잡혀 처형을 당했던 것을 계기로 혁명활동에 투신했기 때문에 제국을 증오했고 매우 과격한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혁명은 필연적으로 전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이런 활동을 하려다 보니 의외로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레닌의 과격한 전략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건 너무 과격하다며 오히려 온건하게 하자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그는 이게 매우 고민이었는데 그런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당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몸소 나서서 혁명의 최전선에서 매우 활발한 활약을 보이며 볼셰비키 3대 자금책 중 하나가 되기에 이르니 이에 레닌은 매우 기뻐했죠. 이는 과격한 방안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겉봐! 과격하게 해야 돈도 들어온다니까? 스탈린이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레닌은 자신의 위신도 세울 수 있었고 레닌은 그런 스탈린을 눈여겨보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스탈린은 혁명활동 역시 계속해 나가며 이제는 무장대까지 조직하고 카프카스의 레닌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그루지아 지역에서 명실상부의 독보적인 혁명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레닌은 드디어 스탈린에게 호감까지 느껴서 그와 만나기까지 하여 마침내 스탈린과 레닌은 조우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만남에서 레닌은 활동력도 좋고 민족 문제에도 해박한 스탈린에게 좋은 인상을 받게 되고 좋다, 이 정도면 이자가 더 클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는 게 좋겠어, 적극 밀어주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둘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스탈린에게 당의 한자리를 차지하도록 주선해주는 등 정치적으로 스탈린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스탈린은 승승장구하여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스탈린 자신의 개인적 삶은 꽤나 우울했으니 이때 스탈린은 스바니제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러시아 비밀경찰에 쫓기느라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하여 결국 그녀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내가 죽은 뒤 스탈린은 울부짖으며 러시아 재정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탈린은 더욱 열성적으로 제국을 뒤흔들었고 레닌 역시 노동자와 농민들을 선동해
소비에트의 세력을 키우니 시간이 지나고 소비에트는 이제는 제국 농민의 절반이 지지하는 막강한 세력이 됩니다. 이에 수명을 다해가던 러시아 제국은 뒤늦게 탄압을 강화하는 등 마지막 발악을 해보았지만 이제는 군인들마저 제국의 탄압 행각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모든 지지 세력이 사라진 러시아 제국은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는 직격탄을 얻어맞고 종말했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는 혁명에 성공하고야 만 것이었죠. 러시아 제국이 워낙 막장으로 치달은 탓에 소비에트는 수도에 무혈로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많은 혁명 당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제국놈들 드디어 거꾸로 들였다. 그리고 스탈린은 곧 자신의 원수 차르를 제거하기를 주장했고 곧 차르 니콜라이 2세 역시 총살됨으로써 제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르가 제거됨으로써 혁명은 완수된 듯 싶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국의 잔당들은 남아있어서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에 맞서 제국에 충성하는 왕당파 하얀 군대가 일어나 적백내전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죠. 이곳에서 스탈린은 정치장교로 임명되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도 했는데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계속되었고 여기서 승리한 것은 소비에트였습니다. 인구의 6분의 1이 죽어나간 끝에 적백내전은 소비에트의 승리로 끝난 것이었죠. 레닌의 붉은 군대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러시아에는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드디어 혁명이 성공하다니. 그리고 이렇게 되니 이제 소비에트에게 남은 것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들의 세상을 만드는 일, 즉 공산주의의 확립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레닌 동무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전 러시아 국토에까지도 공산주의를 스며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레닌도 그래,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의 전국 확립을 목표로. 그런데 그게 실현되기 직전 아주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니 1918년 어느 날 레닌은 노동자들을 북돋아주기 위해 모스크바의 한 공장에 연설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레닌은 누군가 레닌에게 세 발의 총을 쏘아 레닌이 피격되어 버립니다. 소비에트는 비록 승리했지만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레닌의 반대파 중 한 명이 달려들어 총을 쏘아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었죠. 레닌은 쓰러졌고 이에 스탈린은 청천벽력을 맞은 듯 했습니다. 레닌 동무께서? 이는 매우 심각했던 것이 현재로선 혁명을 정착시킬 수 있는 이는 레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다면 소비에트는 지도자가 사라진 대혼란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다행히도 탄환은 턱에 맞았고 레닌은 곧 병상에서 일어났는데 회복이 된 건가?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닌은 이 총격의 후유증으로 뇌출혈을 앓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레닌은 발작을 일으키는 등 뇌출혈 증세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레닌은 일시적으로는 증세가 회복될 때도 있었고 얼마간 소비에트 지도부를 지휘하며 잘 활동하는 듯 했지만 레닌의 증세는 또다시 발현되어 레닌은 또 쓰러지고 이번에는 발작으로 실어증과 마비 증세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은 일상생활도 힘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제대로 소비에트를 지도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결과를 야기하게 되니 이걸 보고 여러 소비에트 관료들에게 한 가지 욕심이 피어오른 것이었습니다. 레닌이 저리도 골골하다고? 그럼 레닌도 곧 가겠네? 그렇다면 내가... 바로 골골한 레닌의 뒤를 이어 권력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레닌의 아래에는 쟁쟁한 후보들인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등 많은 야심가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탈린은 어땠을까요? 레닌 동무가 저렇게...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레닌 동무도 얼마 못 갈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지겠는데 그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하겠지. 스탈린 역시 권력에 목이 말랐고 자신의 은사 정도는 금방 배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비에트의 최고 권력자를 원하게 되고 이제는 그의 권력 투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영상은
다산초당 출판사의 101가지 흑역사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흑역사, 즉 역사 속에서 인류가 했던 실수들을 다룬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누군가가 정말 온갖 계획과 열정을 들여서 마침내 성공함으로써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는 그냥 우연히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게 잘못된다거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실수를 했거나 해서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시다 보면 겨우 이것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다고?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는지를 보며 한편으로는 어이상실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이 책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굴욕과 오만의 역사를 유머스러운 필치로 집대성한 흑역사를 조망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